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미는 것, 당기는 것, 끊는 것, 이런 타법에 대한 여러분들께 좀 더 쉬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시죠. 자, 여러분들이 레슨을 하시거나 그 다음 어떠한 클럽에 소속되셔서 게임을 하시거나 그러면 주변 분들 혹은 담당 코치님들께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듣죠. 좀 밀어치세요. 야, 좀 앞으로 쭉 밀어라. 어떨 땐 덮어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잘못 이해하시면 내 몸의 동작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해를 돕고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몽키테니스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뭐 손목 관절의 쓰임, 손목과 팔꿈치의 관절의 원리, 그 다음 뭐 밀어치는 타법, 당기는 타법, 가로 스윙, 정말 수많은 강의들을 해왔죠. 근데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미는 타법, 당겨치는 타법, 끊어치는 타법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미는 타법을 두고 여러 가지의 예를 드려야지만 100명이라는 분이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강의를 준비하니까 오늘 강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우리 대몽이 공을 던져주면 공을 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레슨을 하거나 공을 할 때 밀어친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밀어친다는 동작은 이렇게 많이 나죠. 이렇게 몸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죠? 혹은 밀어친다. 밀어친다. 그죠? 이렇게 밀어친다. 혹은 들어친다. 뭐 위로 들어친다. 그 다음 당겨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당겨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호인 그런 클럽에 계시면은 이런 유형의 동작들이 나타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또 저희 댓글에 올라오겠죠. 저예요, 저. 그죠? 네. 그런데 이 밀어치는 타법, 그 다음 당겨치는 타법, 끊어치는 타법, 이런 타법들이 결국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손목 관절에 이 지연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속도. 물론 임팩트 위에 스윙의 궤적에 따라 좀 그 타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임팩트 이후의 스윙은 임팩트 이후니까 임팩트 이후보다 그 전에서 어떠한 관절 쓰임에서 그 타법이 벌써 이미 형성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스윙의 결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시 당기면 이 결인 이질감이 생기니까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좌측으로 스윙을 당기는 포인트를 하려면 테이크백에서 벌써 임팩트까지 해서 이 결에서 벌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밀어치는 걸로 한번 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밀어치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동작이 저는 밀어치는 동작입니다. 근데 전혀 밀어치는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그죠? 자, 이거는 밀어치는 느낌이고요. 당겨치는 느낌. 그죠? 자, 당겨치는 느낌입니다. 자, 당겨치는 느낌이죠. 당겨치는 느낌. 자, 이번에는 끊어치는 느낌입니다. 끊어치는 느낌. 그죠? 끊어치는 느낌이죠. 그죠? 혹은 리버스로 끊어치는 느낌이죠. 리버스로. 이런 식으로, 그죠? 다운드라인도 이렇게 끊어치는 느낌이죠. 자, 이런 동작을 여러분 보셨을 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손목, 자, 이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손목, 자, 우리가 테이크백 동작은 대체적으로 끊어치든 밀어치든 당겨치든 거의 비슷합니다. 테이크백은 어차피 공의 높이, 상대가 어떠한 공의 길이까지 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또 테이크백 동작은 똑같이 한 상태에서 내가 임팩트를 맞출 때, 자, 이 손목의 브러시죠, 브러시. 손목의 브러시. 자, 손목의 브러시가 뭔가 이게
이질감이 없이 조금 좀 브러쉬 자체가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뭔가 좀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면은 밀어치는 타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요 손목 브러쉬를 조금 더 왼쪽 방향으로 살짝 끊어서 왼쪽 내 왼쪽 어깨까지 손목을 브러쉬를 순간적으로 돌리면 당겨치는 타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임팩트 시 브러쉬를 왼쪽으로 혹은 상향으로 치지만 그 브러쉬의 각도의 길이를 이만큼이 아닌 여기서 끝내면 끊어치는 타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이 타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임팩트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팔로우스로 동작은 임팩트 이후에 만들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선택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임팩트는 결국 손목에 이런 스윙, 관절에, 그죠? 손목 관절에 이런 스윙 궤적, 브러쉬하는 요게 순간적으로 강제를 하느냐, 혹은 요게 좀 더 이렇게 좀 지연시켜서 이렇게 쭉 가느냐, 거기에 따라 미는 타법, 당기는 타법, 끊는 타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목을 조금 더 지연시키듯이 천천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스윙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뭔가 밀어치는 타법이고 왼쪽으로 스윙이 돌아가지만 지금 정면 카메라에서 보셨을 때 왼쪽으로 돌아가지만 이 스윙이 뭔가 좀 살짝 좀 스피드 있게 확 돌아가면 당기는 타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은 여기 왼쪽이나 혹은 상향으로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크게 돌아가지 않고 좀 짧게 탁 돌아가면 끊어치는 타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